엠쌤의 디자인 강의 노트 3D Max 베이직스.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이미지를 뒤에다 깔아놓고 스플라인으로 선을 따서 입체를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작업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네, 맞습니다. 형태를 만드는 모델링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무슨 작업을 해야 될까요? 네, 이제 색상을 주는 매핑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보시는 이미지는 붉은 암마 홈페이지에 있는 치우천왕의 이미지입니다. 배경이 일단 검정색, 아니 빨간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들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선을 갖다가 붉은색으로 하겠습니다. 배경이 없기 때문에. 대신 뿔과 눈썹과 이빨은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죠? 예, 그 부분을 잠시 기억하시고요. 이 나머지 부분 붉은색으로 하고 나머지는 흰색으로 해서 매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핑을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매터리얼 에디터를 클릭하셔야죠. 매터리얼 에디터 가셔서 오브젝트를 잡은 다음에 여기다 무슨 색을 주겠다? 붉은 암마에 붉은색을 주겠다. 그래서 어사인을 했어요. 어사인을 하고 봤더니만 어때요? 문제가 모든 오브젝트가 다 붉은색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뿔과 눈썹과 입은 무슨 색이 돼야 돼요? 흰색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모든 게 한 덩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색상이 들어갔어요. 같이 되어 있는 성분 중에서 다른 성분으로 떼어내겠다. 그게 뭐였어요? 그렇죠. 어태치 반대인 디태치를 해야 됩니다. 자, 라인 가신 다음에 스플라인 해서 뿔, 눈썹, 그 다음에 이빨, 뿔과 눈썹, 이빨을 부분을 잡고, 자, 떼어내겠다라는 게 뭐예요? 디태치죠? 네, 여기 보시면 카피가 있고 디태치가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원본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냥 떼어내는 거고, 우리는 이 그냥 오브젝트를 그냥 떼어낼 거기 때문에 그냥 디태치를 누르십니다. 디태치 하고 난 다음에 흰 부분이니까 화이트 파트라는 이름으로 줄게요. 화이트 파트. 흰색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오케이 누르고 난 다음에 풀고, 풀어달라는 얘기는 선택되지 않는 오브젝트, 오브젝트 잡아있는 상태에서 아무데나 클릭해서 풀어주시고 라인에서도 또 풀어주셔야 됩니다. 모델링에서 항상 풀어주고 올리시는 연습을 하시면 좋고요. 자, 그럼 이 부분이 떨어졌는데 이 부분은 지금 뭐예요? 스플라인이죠. 그냥 여기다가 쭉 뽑아내겠다. 그게 뭐였어요? 익스트루드 10 정도를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부는 떨어져 나왔죠? 여기다가는 이제 무슨 색을 줄 거냐면 흰색을 주겠습니다. 흰색 잡아서 어사인, 이 베벨된 이빨 부분도 어사인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핑을 완성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배경이 필요 없기 때문에 unfreeze all 해서 녹여주시고 얘 잡은 다음에 hide selection 해서 얘를 갖다가 숨겨주시면 어때요? 그럼 치우천왕의 이미지가 만들어졌죠? 자, 여기다가 이제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하는데 프론트 뷰를 활성해서 카메라 설치할 건데 카메라는 퍼스펙티브 뷰에서만 설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론트 뷰를 뭘로 바꿔야 돼요? 퍼스펙티브 뷰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P를 누르시면 퍼스펙티브 뷰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C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카메라 설치되죠?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카메라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쵸? 자, 카메라 설치했으면 항상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자, 얘를 Show Safe Frame 이라는 걸 눌러줘서 렌더링 될 이미지를 미리 예상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항상 카메라 설치하고 나면 Show Safe Frames를 해서 렌더링 될 이미지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꽉 붙어있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Move 이용해서 얘를 좀 앞으로 당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다 보이게끔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카메라 세팅까지 끝났어요. 매핑도 끝났어요. 이제 뭐 해야 돼요? 라이팅을 해야 되죠? 자, 라이팅을 하려고 갔더니만 여기 오른쪽 가서 라이트에 보면 뭐가 있냐면 씬 라이트 하나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라이팅은 됐다라고 판단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링 매핑 가면 카메라 세팅 돼 있고 이제 라이팅 끝났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렌더링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끝에 가보시면 주전자 모양이 있고요. 여기서 클릭하시면 렌더링이 됐어요. 그쵸? 아, 이빨이 좀 더 사실적으로 튀어나왔죠? 자, 이 이미지를 뭘로 저장해야 되나요? 무슨 파일로 저장하죠? 자, 우리가 자 레드 레블스라고 해가지고 하고 무슨 파일로 저장을 했어요? 적어도 PNG 최종 이미지는 항상 타가 파일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타가 저장했어요. 타가로 저장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렌더링 끝나고 난 다음에 리터칭을 해야겠죠? 자, 제가 포토샵에다가 광화문에서 응원한 사진을 하나 불러왔습니다. 이 응원한 사진에다가 우리가 만든 치우쳐랑 입체 로고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오픈, 치우쳐랑의 레드데블스를 열어왔어요. 열어왔더니 어때요? 뒤에 배경이 어때요? 검정색이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렌더링한 부분만 떼내고 싶어요. 뭐 어떻게 하느냐? 채널에 가보시면은 타가 파일일 때는 알파 채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파 채널을 이용해서 필요한 부분만 떼겠습니다. 일단 레이어에서 얘를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로 바꿔주시고요. 여기 잠겨있던 걸 풀어주시고요. 채널에 가서 컨트롤 키를 눌러서 채널, 알파 채널 부분 가보면은 이렇게 클릭 커서가 나타납니다. 클릭하면 어떻게 되냐? 흰색 부분만 딱 잡을 수가 있어요. 다시 레이어로 가서 Select, Inverse 시키면 어떻게 돼요? 얘가 반전이 될 거죠? 반전이 된 상태에서 필요없는 부분을 지워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싹 투명해지죠? 그 다음에 얘를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Move 이용해서 얘를 갖다 오시면 얘가 어떻게 돼요? 치우천왕 이렇게 생기죠? 컨트롤 T를 눌러서 적당한 이미지 크기로 만들어주시고요. 그래서 레드 뎁스 이미지를 주고 좀더 재미있는 효과를 위해서 필터에 블러를 줄 건데 뭘 줄 거냐 레디얼 블러를 주겠습니다. 줌 해서 얘를 좀더 올리고 해서 촤 어때요? 뒤에 배경이 좀 날아가고 치우천왕 이 이미지가 좀더 확실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리터칭 작업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자신이 좋아하는 회사 로고나 뭐 어떤 로고를 선택해서 따보고 입체를 만들어서 합성하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